뭐 일론 머스크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 전운이 빠르게 진전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차 한변은 언제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거 다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라. 그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부터 벌어진 일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되지도 않는 말을 마구 쏟아 부으니까 이거 완전 미쳤군, 안 되겠군. 이렇게 돈 투자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빨라. 나는 급하게 안 움직이는 70 노인이라도 중국 어쩌고 그러면 주식이 금방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그냥 보통 사람도 그러는데 투자자들이 오죽하겠냐고. 일론 머스크는 그 동급의 크레이지 가이니까 바로 반영을 보이는 거지. 트럼프나 다 같은 성격들이거든. 즉흥적인 데다가 이상한 자만심, 잘난 척하는 그런 게 가만히 못 있지. 어느 순간 뭐가 될것 같고 자기 띄우고, 일론 머스크도 관종이니까. 그래도 그는 대단한 천재적 머리를 가졌지만,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일론 머스크도 약간 미쳤다. 뭐가 잘못 들어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마디 했다는 건 이제 큰 파장을 불러오지. 일론 머스크가 바보 같고 트위터도 사고 막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아도 대단한 사업가거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갖고 승부 보려는 사람 아니야. 일론 머스크의 꿈은 지구상에 없어. 이미 지구는 떠나가고 있는 사람이거든. 지구를 장악하는 거는 있지. 지구를 장악할 정도로 힘이 생겼지. 그래서 지구는 자기 손아귀에 있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띄어올린 위성을 가지고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자율주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한 건데, 손꼽 까딱하면은 지구 모든 것이 멈춰 서는 거잖아. 그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사람인 걸 한국에 한국 전쟁이 나는데 못하러 그냥 갖고 노는 거지. 자기가 뭐 진짜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갖고 놀 만한 거 하나 생겨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그런 놀림감이 됐다. 세계의 놀림감이 되고 있어.